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주체 108, 2019년 12월 2일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의 용도와 전인민족인 애국 충정으로 천지 개벽된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시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태프를 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감격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삼지연시 인민들과 216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삼지연시를 산간도시의 본보기, 지방건설의 교과서 쪽인 본보기로 꾸리기 위해 바쳐오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다시금 뜨겁게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격려하는 청기서 동지를 모시고 산간도시 본보기로 천지개벽된 우리 삼지연시 읍지구 준공을 선포하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그날 격려하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백삼십 고향 집이 절사받고 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시 읍지구가 현대 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 상가문화 도시의 본보기로 전면됨으로써 당무의 지방건설 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도약대가 마련된 데 대하여 원내 기뻐하셨습니다. 몸소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때로는 한 해의 첫눈과 첫봄을 그리고 한여름의 폭염과 마가울의 찬바람을 담아주시면서 삼지연시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산간도시의 성격이 잘 살아나게 꾸리시려 바쳐가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삼지연시는 읍지구뿐 아니라 12개의 동리들도 희한하게 전면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며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웃거리를 버무당당히 행진해 나가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삼지연 건설장을 찾으셨던 그날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 있다고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려움 없이 갈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새 절총에 올려세워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삼지연시를 또다시 찾으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이곳 인민들이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며 몹시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 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 데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 건설 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가 3년 전에 우리가 받은 새 집입니다. 정말 현대적으로 꾸려진 고급 살림집 세 칸짜리 집에서 바로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산복받은 우리 삼지연 사람들, 어제 날에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 속에 또 오늘은 우리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운덕 아래 세상에 없는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살고 있으니 우리 삼지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거조시켜 올해의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연의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에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는 당중앙연회적인 평가를 내리신 격동적인 소식은 지금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5개년 계획의 초태고 합수행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기계와 용맹을 떨쳐온 속탄공업 부문의 72억의 청년 돌격대가 3년분, 2년분, 년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결속한 소식입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계획 수행에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룡대 청년탄광 김혁 청년 돌격대, 천성 청년탄광 강호영 청년 돌격대,
성남 청년 단광 김진 청년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청년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며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독촌 탄광 리수복 청년 돌격대와 득장 청년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신리 탄광 오중업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청년 돌격대원들도 2년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청춘의 약동하는 기상과 열정으로 과감한 증산투쟁을 벌이는 속에 개촌 탄광 기룡조 청년 돌격대, 룡수 탄광 리수복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청년 돌격대들에서도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하고 그 기세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의 부름이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선 석탄공업부문 청년 조니들의 앙양된 요리에 의해서 생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 대열 강화에 단위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실정에 맞게 밀고 나가고 있는 단위들의 소식입니다. 랑랑용의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에서는 신입기대공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기능공 대열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세대교체가 부단이 됩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을 중시해가지고 이제 구두리 취미와 성격상 특성, 자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구두리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구두리 이론적으로 준비하도록끔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 중에 70% 이상이 구체계에 망라돼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우리 시민권들이 하루빨리 높은 기능 수준을 소유하도록 기술 학습도 시키고 대담하게 기계도 맡겨주면서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생산 과정에 우리 모두가 착상을 내놓도록 하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시민권들도 창의과학과 기술혁신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자기 기대에 정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업반의 모든 기대를 다룰 수 있는 기능공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방직기계 공장에서도 다기대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원격 교육 체계와 과학기술 보급 체계를 통해서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결과 올해 다기대공이 150여 명으로 늘어나고 50여 명의 종업원들이 고급 기능공 계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평양 양말 공장입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을 가지고 내밀고 있습니다. 기능공 양성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들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저를 모아주고 이 기능 전습조들 사이 경쟁을 붙이자. 그래서 매 교대별 전습조들끼리 생산 실적을 놓고 경쟁을 붙이면서 그 기능공 양성 과정이 곧 생산 실적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기술자 문제만 놓고 봐도 전문교육 받지 못했다 해도 머리가 좋고 착상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골라서 대담하게 전문 연구일꾼들과 공동으로 저를 모아서 경험도 공유하고 과학기술 지식도 서로 배워주면서 착상과 연구 과정이 결과물로 나타나게끔 합니다. 일단 결과물이 나타나면 신심을 가집니다. 신심을 가지고 다른 연구사업에 또 달라붙게 됩니다. 당의 용도 따라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 청진군에서 초쿠대의 용의를 남김없이 떨쳐갈 온나라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투쟁기세가 고조되는 속에 청년미풍열성자 회의가 평양시와 자강도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당 책임 일꾼들과 청년동맹 일꾼들, 미풍열성자들, 청년학생들이 회의들에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청년 미풍열성자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의 탄원 진출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청년들의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감 높이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운정을 거듭 베풀어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애로운 오보이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청년들이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의 체현자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가는 청년 영웅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손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 나갈 결의들을 기력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도 10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생의 좌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계기에 TV나 신문으로만 보아왔던 청년 미풍결성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조국의 부름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다 배운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정말 감동이 컸고 느끼는 바도 뜨거웠습니다. 수도 시민증 대신 탄원 증서를 가슴에 안고 탄전들과 협동불, 사회주의 주요 정부들마다의 주저없이 달려나간 청년들이 바로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시대 앞에 또또이 내세워준 자랑스러운 애국 청년들입니다. 바로 그 애국 청년 대회 속에 저뿐 아니라 부유관의 전체 청년들도 또또이 들어서자고 합니다. 한편 자강도 청년 미풍결성자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은 청년 문제를 다음과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이 지금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일 하루 동안에 약 70만 명이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기는 지난 5월 1일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감염자 급증과 함께 그 위험한 변이비루스로 지목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비루스가 계속 확산돼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2일 세계보건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수십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급속한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18개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 동맹 성원국들에서 발생하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4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5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감염자들은 11월 중순에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재감염 위험이 3배나 높다고 주장하면서 왁진을 접종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일 현재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6,439만여 명, 사망자는 524만 8,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